또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됐습니다. 네. 물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으로 사실상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지 않겠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를 여러분들 방송하기 전에 잠깐 우리 최기상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박이에요. 예, 이거 상설특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거 우리 최기상 의원님 어떤 방법? 칭슈어밍. 예. 아, 이건 네. 뭐냐면 설명해 주세요. 중국말이에요. 네. 네. 상설특검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상설 늘 이미 존재하고 있다. 특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별검사에게 어떤 사건을 수사하게 맡길 것인지 예, 예. 규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있습니다. 예. 특검법을 네. 그때 만들어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요거를 걱정해요. 네.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무 사건이나 그러면 특검하라 이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있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국회 의결이 먼저 국회 의결로 정할 수가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하더라도 예. 국회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예. 중대성과 예. 엄격성이 필요한 겁니다. 네. 게다가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네.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즉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공정성 등의 이유로 우려가 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은 뭐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의심이 가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검사가 검사를 수사 없을 네,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예. 그 상설 특검에 의해서 하기도 했고 예. 나라에서 큰 사안에 있어서 보통 국회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네. 했을 때만이 엄격히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이 분리되면. 네. 중요한 사건도 경찰이나 혹여 나중에 생길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에서 네. 수사를 할 것인데 네. 그걸 다 배제하고 특별검사한테 수사를 맡기겠다라고 하려면 네. 방금 말씀드린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만한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안 하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워낙 그 무대 보니까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네. 우리 헌법에 정해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네. 것이잖아요. 네. 게다가 탄핵 소추는 국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미 네. 우리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명확하고 예. 국회에 소추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현재 의결 종족수도 저희가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괜히 어설프게 특검을 발의했다가는 국회에서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위법이다. 헌법 위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요. 그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서 또 그 재판을 또 받아서 헌법 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믿고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국회의원 막 우습게 알고 국회의원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 권능이 엄청난 겁니다.